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드디어 이제 곧 있으면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입니다. 그쵸? 꼭 해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연말 때쯤 되면은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한 해였다. 뭐 거의 다들 뭐 공자, 맹자 돼가지고 이런 말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반추 한번 해보세요. 자, 올해는 아주 큰 일이 몇 개 있었어요. 경상북도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버도 하면서 가장 큰 일이 있었죠. 뭐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코로나인 줄 알았죠. 어림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걸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 모름지기 인간은 몰래 하다가 뭘 걸린 게 가장 창피합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과자 먹다가 걸리면 선생님이 이리 콤 해서 때리잖아요. 의대 다닐 때도 이제 몰래 페레렐로시를 먹다가 걸리면은 갑자기 교수님이 이러십니다. 선생님 뭘 먹습니까? 아, 배고파서 초콜릿 먹었습니다. 뭐요? 초콜릿이. 아, 그래요? 예. 배가 고팠나요? 예.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환자분들을 금식하는데 지금 의사가 될 사람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특! 본인은 밥 먹고. 자,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제 걸렸다는 점. 그래서 집에서 딱히 언급은 별로 안 하시는데 어색한 느낌이 나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독자 만 명 달성. 코로나인 줄 알았죠. 아유, 코로나고 나발이고 구독자가 더 중요하죠. 인정? 인정하시고. 아, 물론 엄마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죠. 이것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고. 자, 모두들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구독자 만 명을 달성했는데 하필 달성할 때쯤에 제가 코로나 차출을 갔다 와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동이 있어가지고 축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만 명 달성할 때는 막 하루에 천 명씩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10만 명도 꿈은 아닐지도? 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지. 요새는 한 3명 정도씩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러려니 합니다. 아는 사람 많은 약간 맛집 유튜버가 되는 느낌이랄까? 세 번째는 드디어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인지 콜로라도인지 뭐 코로나인지 이 개 같은 것 때문에 짜증이 좀 나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짜증나실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분들은 이제 의사랑 간호사분들 짜증이 많이 나실 거예요. 아무튼 코로나가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는 가장 큰 이슈였다. 이제 제가 왜 짜증나냐면은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경상북도 공중보건의사 부대표였어요. 당연히 대표는 아니고 부대표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딱 터져가지고 대표님이 차출을 갔어요. 대구로. 이제 목줄 차고 이리 콤 해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빴나 봐요. 뭐 갑자기 이제 저녁에 띠링 문자 와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대구 달서구 보건소로 집합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뭐 전사정 없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대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한 4주 정도를 제가 대표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민원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공무원들은 그냥 의사들을 던져놓으면은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뭐 지금 요양병원에 환자들 깔아놨다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보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하면은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코로나가 가장 큰 사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 민낯이 좀 보였고 전 이제 의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의사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좀 봤다는 점. 물론 저 말고도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죠. 의사,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도 있고 많아요. 군인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도 고생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생했다는 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경상북도 공중보건의 대표단 선생님들이 높이 평가. 네 번째로 저는 공중보건의사가 끝났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3년간에 해야 된 공중보건의사를 1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심화를 쳤습니다. 본디, 심하이라 함은 일본식 말로 끝났다 하는 건데 아버지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심하했냐?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전 심하했다는 점. 이유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말은 못하는데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재벌가나 연예인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대한민국 누굴 갖다 놔서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심지어 맨날 이제 싫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말 안 하는데 너 영상마다 싫어요 누른 사람 누구냐? 아, 그 사람 잡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잡아?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아 인정할 만한 이유예요. 그래서 군대가 끝났다는 점. 아무튼 군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 제 계획보다는 많이 힘든 한 해였어요. 주식도 물렸고 달러도 물렸고. 아무튼 이제 올 한 해 만약에 힘든 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해였길 바래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올 한해 행복한 날들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시작이라는 점, 행복이 이제는 시작이라는 점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정말 즐겨보는 유튜브 닥신? 아 말고 한국인이라는 보는 유튜브 침착맨 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좋아. 저는 약간 오히려 좋아가 제 인생 모토가 된 것 같아요. 요새 하는 이야기 맨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러는데, 제게 올해의 문장은 침착맨이 하셨던 오히려 좋아입니다. 엄마한테 걸린 거? 오히려 좋아. 뻔뻔해져. 컨텐츠 됐어. 구독자 만 명에서 멈춘 거? 오히려 좋아. 약간 나만 아는 숨은 맛집 됐어. 그렇게 정신 승리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차출? 오히려 좋아.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보고, 공무원들식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정치가 뭔지도 배워보고, 의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의사들이 그리고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였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공부에 끝난 거? 이거는 그냥 좋아. 하지만 그 이유는 별로 안 좋지만 합치면은 오히려 좋아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오히려 좋아가 아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올해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